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르테미스 희진입니다. 우후.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놀라셨죠? 제가 사실은 말이죠, 바로 중국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우후. 제가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는 우리 분들도 알 것 같은데 혼자서 공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저의 중국어를 담당해 주실 왕서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 네.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파고다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왕서연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를 시작을 해볼 건데 선생님과 같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중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일단은 저희가 중국 팬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중국 음식을 진짜 좋아해요. 아, 중국 음식 맛있죠? 네, 너무 좋아요. 특유의 향. 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쇼츠 같은 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중국 노래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런 맞아요. 것들도 접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거기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 많고 맞습니다. 노래에 대해서도 관심 많고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 중국 노래 또 네. 배워보게 될 거예요. 너무 좋죠. 그리고 중국어는 그게 중요해요. 성조. 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성조가 가장 중요한데 성조만 잘하면은 되게 내가 아는 지식이 조금 없어도 되게 중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 맞아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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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제가 정확하게 잘 집어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학원 수업에서 강의하는 거랑 네. 그다음에 우와. 우리가 스케줄이 있으니까 네. 빠르게 네. 가장 단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 거 너무 좋죠. 갖고 왔고 나중에 우리 자격증까지 한번 도달해 봅시다. 4급! 파이팅! 자,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먼저 배울 건데 제가 한 두 줄? 네. 정도를 네. 갖고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 글자를 네. 하시는 거 봤는데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니하오 워시 아르테미스. 좋아요. 니하오 말고 다른 거 세 글자 하는 거 봤는데 뭐였지? 뭐였지? 여기 적혀 있어요. 따부샤아 따자하. 맞아요 그거예요. 따자하. 무슨 차이예요? 니하오는 그냥 안녕. 니가 너고 하오가 좋다요. 너 안녕하냐? 안녕하냐고? 너 좋냐? 맞아요. 따자는 모두예요. 모두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자하오. 맞아요. 성조도 지금 나쁘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원래 그럼 성조가 어떻게 그럼 성조부터 한번 가볼게요. 성조는 총 다섯 개가 있어요. 일단 1성, 2성, 3성, 4성, 경성. 솔톤이에요, 1성은. 맞아요. 그게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뻗어주시면 돼요. 맞아요. 2성은 항상 나이키처럼 올려주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2성을 그냥 이러면 2성인 줄 알아요. 맞아요. 이렇게 올려야 돼요. 삼성은 이렇게 틱자거든요. 마치 동굴 속에 빠졌다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아까랑? 약간 이거랑 그래서 이성과 삼성이 되게 헷갈려요. 네. 한번 해볼게요. 삼성. 맞아요. 이거예요. 그다음에 사성은 악센트를 세게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약간 요렇게 떨어져. 농구공 슛 하듯이 슛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 또 사성을 그냥 떨어지면 되니까 이게 아니라 세게 경성은 1성 솔톤에서 짧게만 맞아요. 1성은 쭉 길게 그거예요. 그게 1성 네 2성 삼성 사성 경성 그럼 봐봐요. 따자허잖아요 세 글자. 따자허가 성조가 숫자로만 말할게요. 네. 4, 1, 3이에요 잠깐만요. 4, 1, 3 한 글자씩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슛 따 그 다음에 올라와서 1성을 바꿔야 되니까 짜 따자 그 다음
하오 하오 굿! 그걸 연결해서 따자 하오 따자 하오. 아니 저희 지금까지 인사도 엉터리로 하고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름은 정확하게 성조를 또박또박 해야 돼요. 왜냐면 중국은 같은 성조 다른 한자가 너무 많아요. 어, 네. 안 그러면 내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티엔. 아, 티엔. 그 다음에 지. 지. 쩐. 쩐. 맞아요. 티엔. 티엔. 이성. 티엔. 티엔. 지. 지.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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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지금 제가 방금 생각난 건데, 네. 중국은 같은 성조 다른 한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디엔 하면은 달달하다, 귀엽다라는 뜻이 있어요. 달콤하다. 달콤하다가 디엔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서 약간 좀 애칭 별명을 할 때, 네. 그 달콤할 디엔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게 사랑스럽다라는 뜻도 있어요. 좋아요. 네. 이렇게 꿀팁을 또 찬스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나는 워라고 해요. 워. 어. 그리고 은느는 시. 시. 맞아요. 워시. 워시. 디엔지쩐. 디엔지쩐. 와우, 잘하시는데요? 어, 진짜요? 어, 처음인데 이렇게. 오! 천재? 근데 얘는 또 까먹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우리 다음 거 한번 봐볼까요? 좋습니다. 다음 거는 좀 재밌는 거 한번 봐볼게요. 네. 팬이라는 명사. 네. 더 배울게요. 네. 팬스. 팬스. 맞아요. 팬스. 팬스. 연결한 팬은 종시 팬스. 종시 팬스. 맞아요.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인사말인데, 중국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네. 배우분들, 가수분들 따자하오라고만 인사 안 하고 할로우라고 해요. 할로 따자하오. 할로 따자하오. 맞아요. 딱 오픈이 켜지자마자 할로 따자하오. 어지하오. 들어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인 해볼까요? 환인. 환인이 환영이에요.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아, 환영. 응, 맞아요. 그 다음에 워더. 워더. 워더가 나의. 나의. 환인 워더. 환인 워더. 종시. 종시. 팬스. 팬스. 맞아요. 나의 연료랑 팬들 환영한다. 그래서 보통 팬들이 이제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워시. 나는. 니더, 너의 종시 팬스. 종시 팬스. 열렬한 팬이다. 할로 따자하오. 할로 따자하오. 환인. 환인. 워더. 워더. 종시 팬스. 종시 팬스. 오, 굿. 오! 저 이거 이렇게 그 있잖아요. 크롭크롭 해가지고 저 한 번에 얘기한 것처럼. 할로 따자하오. 환인. 워더. 종시 팬스. 그 다음에, 시왕.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맞아요. 시왕. 시왕. 시왕은 희망한다요. 아오, 시왕. 응, 따자. 따자. 点赞. 点赞. 赞. 그냥 짠. 짠. 맞아요. 짠이 좋아요. 오. 근데 点은 누르다요. 오. 좋아요 눌러달라. 네. 点赞. 点赞. 关注. 환주. 맞아요. 저 이거 봐.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 오늘 제가 지금 목표가 생겼어요. 오늘 배운 문장들을 뭔가 저는 이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쵸? 저는 우리 배웠던 거를 나중에 외부에서 보길 바래요. 제가 서현 선생님 이제 중국어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야죠. 쉐쉐. 좋아요. 지금부터 저랑 자기소개부터 오프닝 엔딩까지 한번 외워볼 거예요. 좋습니다. 아, 일단 단어부터 가볼게요. 네. 헬로는 중국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로. 맞아요. 모두들 안녕하세요는요? 하로 따자하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 워시. 지쩐. 맞아요. 지쩐. 지쩐. 환영. 환인. 나의. 워더. 팬. 팬스. 좋아요. 모두. 하, 따자. 응. 저 누나. 디엔쩐. 어, 그 다음에 구독. 관주. 맞아요. 관주. 맞아요. 아,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넘어가도록 쌤이랑 정말 중국어 공부에 아주 집중을 했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첫 수업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믿어 주시고 또 재밌어 해주시니까 네. 가르침 맛이 있어요. 어, 감사해요. 네, 이건 진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네. 처음 이렇게 중국어를 배웠는데 너무 쉽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주시고 너무 이 흥미를 붙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희진이
다음에 또 뵈서 저희 또 다른 공부를 같이 해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차 선생님과 공부하는 저희 희진의 모습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빠이.